2023년 1월 12일 3시 56분 박릉성 박릉시 남선동 꾀보공단 ESD 코리아 비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접착 테이프와 필름 등의 제조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화재 면적은 약 4,900제곱미터입니다.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공장의 3분의 1가량을 뒤덮은 상태였습니다. 플라스틱 제품 관련 많은 화학재료를 사용하는 공장 특성상 불길 확산이 빠르고 강풍이 동반되어 소방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. 당국은 초기 진화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제때 큰 불을 차단했으며 주변 공장 지역을 보호했습니다. 오전 7시 30분쯤 불길은 기본 진압되었습니다. 초기 정보에 따르면 화재로 부상자는 없고 공장 4,000제곱미터 가까운 면적이 불탔으며 추정 재산 피해는 관할 기관들이 확인 중입니다.